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회화 그럼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6월 18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17일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 연설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마을을 합병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투표로 말이죠. 푸틴은 러시아가 점령한 마을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며 크렘린궁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군이 항구 주변에 기를 설치하고 곡물 수출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면서 아프리카와 중동의 식량 위기를 위협한 우크라이나를 비난했습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기 위해 북쪽과 북동쪽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시 바로 서쪽에 있는 코츠비이카에서 정찰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시 북동쪽 40km 이내에 정착촌에서 군대를 재편성하고 공중 정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하르키우에서의 공세를 재개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지음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서 이지음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후방 진지를 방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러 텔레그램에서도 이와 똑같은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즈음에 대한 러시아 병참선을 끊어내기 위해 이즈음의 후위를 공격한 것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진척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 북쪽으로 진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즈음에서 남동쪽 약 25km 정도 떨어진 보호루디치네를 점령한 데 실패하고 점령된 위치에서 후퇴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까지 가는 E40 고속도로를 따라 위치한 크리스노필리아 근처에서 위력 정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큰 피해를 받고 후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즈음 남서쪽에서 반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을 드미트리프카에서 몰아냈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기 위해 리만 남동쪽의 마을을 포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것을 막기 위해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의 모든 다리를 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6월 16일 크레민나 근처에 있는 러시아 교량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6월 17일 세베로도네츠크와 남동부 외곽 지역을 공격하였으나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세베로도네츠크의 남동쪽에 있는 시로틴과 메톨킨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세베로도네츠크에서의 공세 작전을 지연하기 위해 화포와 추가 군부대를 배치했다고도 합니다. 현재 러시아는 이 세베로도네츠크를 함락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세베로도네츠크 전투는 3월 6일에 시작했고 공격적인 시가전은 5월 30일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시가전에 돌입한 지 20일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함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는 서울의 서초구보다 살짝 큰 크기인데요. 근데도 이렇게 뚫리지 않는다는 것은 러시아군의 수준이 생각보다 아주 낮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세베로도네츠크의 7개 BTG와 예비대 2개 BTG를 배치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아조트 화학공장은 아직도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병참선을 따라 리시찬스크로 향하는 마을에 계속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졸로트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퇴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에 있는 이 지역을 완전히 포위시키기 위해 병참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화력이 밀려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밀리는 것은 아니고 지연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바흐무트에서 남쪽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진 바흐무트, 리시찬스크 고속도로와 코데마를 따라 베레스토베, 니로코베, 바실리브카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합니다. 남부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과 공군은 남부전선을 따라 점령된 정착지에서 러시아 군수공장 및 요새를 공격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헤르손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활동하고 있으며 탄약고와 정비소를 파괴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에서 10km밖에 안 떨어진 곳까지 진격했으며 헤르손이 맨눈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상당 부분 진척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지미니섬에 대한 공격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 예인선을 파괴하거나 폭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자포리자입니다. 러시아군은 최전선을 따라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해 자포리자에서 인원을 계속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자포리자에서 남쪽으로 45km, 남동쪽으로 90km 정도 떨어진 마실리브카와 홀로이 지역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가까운 시내에 공세작전을 수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기 위한 작전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